지금 이곳은 제주도 고스트하우스입니다. 귀신의 집에서 오늘 미로 탈출을 할 건데요. 과연 카니니니 안 울고 잘 탈출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아기자기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체험실을 볼 수 있었어요. 각 체험마다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곳이에요. 3, 4개 정도 체험하면 웬간한 테마파크 요금과 비슷합니다. 아이고야, 그림 무셔 무셔. 자, 본격적으로다가 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고스트하우스로 들어가 볼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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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려. 이렇게 원통을 통과하면 다시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요. 1차 관문은 그냥 통과! 자, 다시 실내로 들어갑니다. 어디야, 미로야 이거? 시야가 가로막혀 있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미로입니다, 미로. 고스트하우스 미로. 과연 잘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오! 막혔어. 어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몰라. 대낮에 뭐가 무서워? 엄마 재밌겠다. 엄마? 얼굴 좀 그나저나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니니는 언니들을 졸졸 쫓아가요. 어디 있어? 깜짝 놀랐잖아. 이번엔 다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딱총 소리가 들려요. 딱총.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 공포라기보다는 깜놀시키는 그런 거. 오, 이곳은 무슨 전쟁터 같은데요? 니니야, 대낮이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이고, 인상 풀고. 여기 미로잖아, 미로. 여기 막혔어, 절로 가자. 건니야, 제발 눈 좀 자르지 말고. 잘 찍어 좀. 머리카락만 보여 있냐, 쓰가. 엄마, 여쭈. 엄마가 갇혔어요. 간니니니는 잘 찾는데 말이죠. 아니, 막 BGM이 나오나 이렇게 가끔씩. 해골 아저씨, 안녕. 놀란 이유는 통이 움직였어. 통이 움직일 때마다 아! 아! 이렇게 놀래요. 밤에 와야 할까봐요. 대낮에서 그런가 으스스한 맛은 좀 없네요. 자, 이번엔 다른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에어쿠션 사이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뭐 재밌다고 하고 린이는 무섭다고 하네요. 저요? 저는 뭐 가니린이 따라가느라 정신 없었어요. 가니린이 어땠어요? 재밌었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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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쳤어. 그래? 문이 저절로 다쳤어? 무서워. 자, 이번에는 다른 공간. 어머, 안녕하세요. 까꿍. 내부가 어두워서 잘 찍질 못했어요. 양해해주세요. 화이팅! 아이! 간니가 비명을, 아이고야. 그나저나 얼굴 좀 찍어! 앞이 안 보여. 괜찮아. 나왔더니 소복 귀신님이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닌니는 울상, 간니는 계속 비명. 아이쿠야. 특히 닌니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걱정입니다. 뭐 왔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간니린이가 아니죠. 무서운 귀신 인형들, 안녕 안녕. 아참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런 고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실제 한 귀신 인형이 실제 사람의 시체였다는 존소리 존소리 존소리. 설마 이곳에도? 그러나 딱 봐도 인형이에요. 겁먹지 마라 큰니니니, 이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쿠, 미라님도 보이고 실제보다 영상이 더 무섭게 찍혔어요. 닌니는 거의 눈도 못 뜨고 언니 뒤를 절절절 쫓아갑니다. 닌니 울상, 간니는 방긋. 아이쿠, 통 안에서 고생 많으세요 귀신님들. 여기도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여. 자, 이것도 여지없이 우리 귀신님들이 있는데. 언니 얼굴이 더 무섭다. 아니 저 소리는 아빠가 책상에 발을 찧었을 때 내는 비명 소리인데. 드디어 공포의 미로 탈출을 성공하고 돌아온 간이니니. 공포 VR도 있네요. 쉴 틈 없이 공포 VR을 하러 떠납니다. 그 선새 잘 만나고 와. 참고로 그 선새는 제주도 전통 귀신 이름이에요. 니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